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거머 시꺼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꺼머부터. 맨날 나부터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드레이크스의 스카프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느 점이 매력적이냐고요? 일단 실크야. 그래서 이 터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보이시죠? 여기 드레이크스라고 로고플레이. 진짜 로고플레이 또 좋아하잖아요. 자, 그리고 스카프 패턴도 보시면은 굉장히 오리엔탈스럽고 이국적이지만 실제로 막상 이렇게 걸치면은 전혀 과하지 않아. 오히려 딱 내 것 같아. 딱 티내기 좋은 그런 제품. 나 드레이크스 걸친 남자야 이런 느낌. 스카프 하나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귀에를 길게 빼줘요. 약간 소년미. 약간 소년미처럼 약간 반다나 느낌으로 한번 해주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목도리처럼 이렇게 한번 걸쳐주면은 포인트 주기 딱 좋은 그런 느낌. 아, 너무 예쁘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이 안에서 자주 보여주는 무드죠.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한번 감으면은 이런 느낌. 얼마 연습하셨어요? 한 세 번 정도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성공했네. 이런 느낌을 한번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크네 룩북에서 나왔던 이게 실크 쭉 길게 늘리틀해가지고 이게 요즘 트렌드다. 이제 앞으로 SS 다가온 FW 시즌에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렌드 세터다. 저기 프랑스 파리에 저기 대로변 있어요. 네. 강 있고 여기 옆에다 바게트 빵 딱 끼고 비니 하나 딱 써주고서 애들 지나가면 헬로 헬로 이렇게 지나가는 약간 좀 파리에 있는 한국인 느낌으로 한번 착장을 꾸며봤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인?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네요. 자, 바로 이어서 제가 구매한 제품을 소개를 시켜보자면은, 어우, 자켓 중에도 뭐 이런 자켓이 없습니다. 이 자켓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로 브랜드 르메르의 카키 롱 더블 자켓이라고 하는데, 실제 색감은 브라운과 카키가 멜란지스럽게 잘 혼용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은 롱합니다. 롱해서 더 좋고 더블 브레스티드인데 단추가 4개가 노출되는 것이 아닌 이런 식으로 닫을 수 있는 느낌의 자켓이라서 훨씬 매력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50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한테 훨씬 크지만 오히려 롱하고 소매도 덥고 이런 루즈한 느낌이 더욱 마음에 들어서 저는 50 사이즈로 구매하게 됐고요. 처음에 샀을 때 진짜 아저씨 거 같아가지고 잘못 샀구나. 이거 드디어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입으니까 괜찮네. 괜찮죠? 네, 짜증나. 네. 저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런 브라운 컬러 팬츠랑 함께 매치를 해봤고, 다가오는 여름에 그냥 이렇게 안에 하얀색 티셔츠 가볍게 그냥 툭 걸쳐주고 위에 블레이저 자켓 입어주면은 어우, 더할 나위가 없다. 버진울 소재이기 때문에 딱 봤을 때 품격 있는 느낌이 많이 나는 자켓이에요. 근데 버진울이기 때문에 좀 살갗이 닿았을 때 조금은 까슬까슬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피 좀 많이 나네. 하지만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제가 봤던 그 어떤 블레이저 자켓보다 매력 있는 자켓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정리하지 않는 진짜죠? 그런 블레이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 확신이 가득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시꺼머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제품은 마리아노 데님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거머 형님이 처음에 샀을 때 아씨 이런 걸 벌써 60만원에 주고 사, 제가 엄청 몰랐거든요. 근데 막상 가죽 재킷이랑 입으니까 미쳤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근데 얼마 전에 번개 장터에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얼마 전에 썬더 장터에서 괜찮은 제 사이즈 매물이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지금 배 들어가시고 보이죠? 그러니까 과한 욕심은 이런 사태를 좀 불러일으킵니다. 원래 금액에 체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옷을 살 때는. 좋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고 제외하면은 핏이 정말 굉장히 이뻐요. 지금 살짝 뚝 떨어지고 살짝 여유 있는 핏에 테이퍼드 핏감에, 그다음 마리아노가 진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스티치나 이런 이 디테일들을, 이런 패턴들 진짜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대체제가 없어요, 이런 색감에. 그래서 진짜. 약간 좀 마리아노가 좀 섹시한 무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몸에 좀 들러붙는 이런 터틀넥, 보플렉이라고 하죠. 보플렉 입어주고. 근데 또 이런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내 체형이 너무 드러나면 좀 티나잖아. 약간 나 외유내강스러운 그런 체형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카프를 길게 쭉 내를 빼줘가지고 감춰준다. 어디에 감춘 거죠? 좀 중요 부위들을. 네. 중요 부위나 약간 좀 오히려 감춰져가지고, 어머 저 친구 이렇게 핏에 살짝 섹시해 보이는데? 살짝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냥 김거머 같이 한번 입어봤습니다. 발렌시아가 마이애미 더비 슈즈에, 다들 이제 항공 모함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벌써 키가 좀 많이 크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이 광택감이 매력적인 렉토의 버뮤다 팬츠에다가 기장감 긴 이너 흰티 입어주고, 그 위에 우리 다가오는 Y2K 웨일즈보너 딱 걸쳐주고, 이게 바로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 마르니에 코튼 로고 토트백인데, 진짜 여러분 색감 보세요.
웨일즈모드랑 너무 잘 어울리죠. 우리 약간 보헤미안스럽기도 하고 끈의 색깔도 약간 바랬고 요것도 굉장히 진해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고 요게 요런 식으로 들고 다녔을 때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쿨해 보이면서도 멋있는 느낌 날 수 있고 다가오는 가방 트렌드는 뭐다? 바로 빅 사이즈 백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요게 또 요런 식으로 토트백으로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도 들면은 약간 비즈니스맨 비맨이요? 약간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은 하기 마른이 로고도 딱 보이고 에, 진짜 멋있다. 완벽한 백이다. 여름에는 봄에는 가방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시즌을 대비한 가방 구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뭐 시꺼먼 씨도 어차피 곧 매력 있는 가방 구매하실 거니까 그쵸? 어 스포 아니에요 이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잘 구매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옷들과의 매치업도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상쩍죠. 바로 브랜드 플렉의 PPL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님 셋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데님 셋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기존의 우리 플렉의 시그니처 라인 051에서 조금 더 디벨롭된 051X 라인이라고 합니다. 야 그럼 뭐가 디벨롭 됐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의 패브릭 컴퍼니죠. 바로 칸디 아닌 데님 소재를 활용한 셋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모델분 잠깐 와주시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깊고 다크한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인디고 컬러의 데님 셋업이고 모던한 느낌의 트러커 디자인인데 리벳 버튼을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된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팬츠가 이게 또 스티지라는 모델이라서 누구나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스트레이트 핏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은 여유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뒤로 와주셔서 기장감도 그렇고 조금은 먹어 들어가는 요런 핏감이 어떻다? 굉장히 매력이 있다! 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으로 부츠를 착용해서 조금 킹스맨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안에 티셔츠를 하얀 색깔 그래픽 티셔츠를 락밴드 그런 거 입고 싶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요 슈퍼맨 동묘에서 구매한 5,000원짜리 티셔츠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데님 셋업이 어쩌면 조금 정적이고 모던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무게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저는 남다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요즘 트렌드 아이템 중에 하나인 스카프를 한번 착용해 남다름? 남다름 건방지네요? 오케이 다시 자 핑거스냅 딱 보이스카우트처럼 소년미 나는 살짝 소년미 나게 여기를 좀 살짝 펼쳐줬어요. 약간 목도리 도마뱀처럼 네. 그래가지고 살짝 남다름을 좀 줬다 그리고 또 데님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릎 발사가 될까봐 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 플렉의 데님 셋업은 어떻다? 무려 스판덱스가 2%나 혼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움직였을 때 댄스 한번 쳐주시죠. 요런 식으로 불편함 없고 무릎 발사 없고 자연스러운 페이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 있는 데님 셋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SA 시즌에 가장 쉽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위아래 셋업으로 가져가고 나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하나 얹어주면은 남들과는 다른 한 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딴딴딴따라딴딴딴 무슨 소리지? 딴딴딴따라딴딴딴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스윗코크 S 더 솔로이스트의 이 발가락 슈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일단 쉐입 자체가 아버지들이 산악 타실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쉐입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 바닥이 비브람 소리이기 때문에 걷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브라입니다. 저도 지금 뇌이신 당했어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이따 거 누가 사 이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제가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매 같은 녀석이 약간 살짝 곰발바닥처럼 생겨가지고 실제로 신었을 때 굉장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 자 여러분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드리스 반 노튼의 아주 매력적인 더비 슈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쉐입 보세요. 난리 나죠? 그리고 봉제 퀄리티 이런 것들 보면은 난리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흐트러짐 하나 없는 밑창의 이런 느낌 크, 굽도 높아요. 이렇게 뒤축, 옆모습, 인솔에 드리스 반 노튼 금장 로고가 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쉐입이 너무 예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슈즈인지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여러분 저희 마지막 착장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시커버 씨부터.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신발 자체가 굉장히 약간 고어텍스스러워요. 약간 그런 느낌을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어텍스 자켓에다가 약간 신발과 비니에다가 살짝 포인트를 준 그런 느낌. 근데 이 제품 제가 양말 벗고 이 제품 지금 처음 신어봤거든요. 굉장히 착용감이 괜찮아. 근데 이 제품 안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보도블럭이나 바닥에 돌 같은 게 있으면은 거의 앞정 발짓이 살짝 아파요. 약간 좀 졸리다가 걷는 도중에 막 뭐가 밟아 오우 막 약간 이런 느낌? 수험생에게 특히 좋은 신발이다. 저 같은 경우는 담백하게 야 힘 좀 빼라 라고 해가지고 힘을 좀 뺀 느낌 그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SS를 준비를 하는 거니까 반팔에 볼드한 쉐입의 매력적인 요 베스트에 르메르 팬츠만 좀 말아 올려가지고 왜냐면 더비 쉐입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은 크롭한 느낌? 요렇게 한번 신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스 안도 백까지 같은 시즌 제품이다 보니까 괜히 한번 착용을 해보고 싶었고요. 특히 이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퍼가 들려있는 느낌이 저는 참으로 담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총 4가지 스타일링과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은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는 김거머와 시꺼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